네, 안녕하세요. 제 오늘은 그저 그 59페이지 그지? 59페이지 이중매매 그지? 그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 무슨 매매? 이중매매. 그럼 이중매매는 몇 개 있냐면은 두 개가 있다. 머릿속에 그렇게 인지한다. 그지? 자, 그러면 한번 보면 페이지 그지? 책 59페이지 이중매매. 근데 그 이중매매는 몇 개가 있다? 두 개. 그치? 그거 기억한다. 그치?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갑의 집을 누구? 을과 매매 계약 체결했다. 그치? 일단은 뭐다? 유효. 무슨요? 유효. 자, 그럼 저 파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매도인. 사는 사람을 뭐? 매수인. 그럼 매수인이 뭐?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주고 아직 잔금 안 준 상태에서 뭐 안 준 상태에서? 잔금 안 준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그죠? 우리나라는 물권 변동이라 한다. 등기하는 것. 물권 변동에서는 뭐가 돼야? 등기가 돼야 소유권이 이전한다. 이게. 그래서 물권 변동은 뭐가 돼야 소유권이 이전한다? 등기. 그지? 그럼 아직까지 잔금도 아직 안 받았고, 아직 소유권 가지고 있고, 어? 아직 등기도 안 했고, 잔금도 안 받았고, 아직 등기도 안 했으니까 누가 소유자다? 갑, 그지? 그런 상태에서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여기에 어떻게 뭐 알고 있어도 관계없다. 알아도 관계없고, 자기가 두 배로 사겠다. 이렇게 한다, 이게? 몇 배로 사겠다? 두 배, 그지? 안 그러면 뭐 세 배, 좋다. 그러니까, 아우, 갑이 그러면은 누구에게 두 배 받고 팔고 등기해주고, 나중에 을에게는 받은 계약금, 중도금 돌려주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지? 그래서, 어쨌든 병이 자기가 사겠다 한다. 그래서 무슨 K? 오케이, 계약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지? 무슨요? 유효. 그럼 유효, 무효는 언제 기준으로 하냐면, 계약 승립할 때를 기준으로 하거든? 계약 체결할 때, 뭐도 가지고 있고,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병하고 무슨 K? 오케이, 하니까 일단 유효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등기해주면은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면은 누가? 병. 누구? 병. 그럼 갑은 을에게 뭐? 이행불능이라는 말 쓴다. 그럼 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왜? 계약 체결할 때는 이전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자, 다시. 계약 체결할 때는 이전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그 이후에 갑이 누구하고 계약함으로써? 병하고 계약하고 병에게 등계주면 누가 소유권 취득하고? 병. 그럼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불능이라는 말을 쓴다. 이거 이행불능인데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래서 우리 저번주에 했잖아요. 후발적 불능은 그대로 마다 유효. 그지? 이거는 후발적 불능으로서 누구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누구? 갑. 갑을 채무자라는 말 쓴다. 을에게 이전해줘야 할 뭐?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 이걸 무슨 불능? 이행 불능. 그지? 그래서 요, 채무자의 무슨 사유?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 이걸 무슨 불능? 이행 불능. 그지? 하면은, 을은 계약을, 을은 이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예? 해제권자라 한다. 예? 을은 무슨 권자? 해제권자인데, 을은 갑에게 뭐 하면서? 해제하면서. 그럼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아야지. 준 거, 그지? 그걸 무슨 회복하면서? 원상회복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지? 그럼 선생, 손해배상은 얼마 청구하는 거야?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 법에서는 그냥 무슨 배상 청구한다?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지. 얼마? 이런 건 없다. 그지? 어쨌든 무슨 배상 청구한다? 손해배상. 요걸 단순한 무슨 매매라는 말 쓴다? 이중매매. 단순한 이중매매는 그대로 마다 빨리 유효. 그지?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한다. 저번주에 한 거다. 그지? 무슨적 불능 하면서 했다? 후발적 불능. 그지? 자, 그럼 요거는 거의 그대로 나오거든. 갑을 갑병, 갑을 갑병, 갑을. 선생, 갑을 갑병이 무슨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 요거 뭐,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럼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불능으로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고. 이건 단순한 무슨 매매? 이중매매고. 됐습니까? 요거하고 구별돼야 될 게. 자, 그럼 단순한 이중매매 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다. 그지? 자, 근데 이제 지금 52페이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고자 하냐면은, 자, 요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맹이에 무슨 것?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이렇게 한다. 요, 자, 매수인이 매도인을 배맹이에 무슨 것 가담한?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하면 요거는 103조에 한 무효다. 우리 저번주에 했잖아요. 몇 조? 103조. 무효로 해야 되는데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전부 다 몇 조? 103조. 그래서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 그걸 반사회 질서행위. 무슨 질서행위?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뭐 공사양속 위반행위. 유효, 무효? 무효. 그럼 103조가 되면 꼭 나와야 될 게 몇 조가 나와야 된다? 746조. 103조 한 행위 한 사람에게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안 줬으면 줄 필요 없고 줬다 못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럼 103조의 가장 정형은 어떤 게 있다? 첩, 불륜. 첩은 불륜 대가로 계약했다. 유효, 무효? 무효. 줄 필요 없는데 줬다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지? 그거고. 근데 이제 이것도 103조 무효다, 이게.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중요하다, 이게. 요게. 요거. 시험 문제 굉장히 나온다. 꼭 나온다. 이번에는 안 나왔는데, 29회는 안 돼. 여러분 때는 나온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가는데, 자, 잘 본다. 요거. 갑의 집을 누구하고 계약 빨리? 을하고 계약. 그럼 일단은 갑과 을은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지, 그지?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요, 여러분, 103조는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냥 103조는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 조항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부 다 누구 판단이 맡긴 데노? 법관. 그지? 요것도 이제 103조 무효인데, 요, 이제 그건 판례다, 그다. 판례. 뭐다? 판례. 그지? 판사는 이렇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103조가 되느냐 하면은, 자, 갑이 을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자, 여기서는 아까 단순한 이중매매는 매수인이 뭐 계약금, 무슨금,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병하고 계약했을 때는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지? 근데 103조 무효가 되려면 우리 판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매수인이 매도인, 요걸 제1매수인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매수인? 제1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지불했대. 그래야 103조가 될 수 있다. 무슨 금까지 지불했다? 잔금. 다시 무슨 금? 잔금. 자, 잔금까지 지불해도 아직까지 소유권 취, 을이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아까 뭐가 돼야지? 등기. 그지? 그게 중요하다. 그지?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지불한 상태에서는, 자, 요 매도인이, 매도인은 이제 의무가 있다. 의무가 발생한다. 어떤 의무가 발생하냐면은, 을에게 뭐 해줘야 할 의무와 등기. 무슨 기? 등기. 부동산 같으면 뭐 해줘야 된다? 등기해줘야 할 의무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의무가 발생한다? 잔금까지 지불하면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까지 주면은, 매도인은 몇 가지 의무가 발생한다, 빨리? 두 가지. 뭐 해줘야 할 의무와, 빨리? 등기해줘야 할 의무와, 다른 사람과 뭐,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뭐가? 의무가 있대게. 무슨 무? 의무. 무슨 무? 의무. 무슨 무? 의무. 무슨 무? 의무가 있는데, 자, 근데, 요 병이 똑같은 상황이죠. 그죠? 병이 자기가 세 배로 주겠다 이렇게 한다. 이게 몇 배로? 세 배로 주겠다 해도 병하고 계약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뭐까지 받았기 때문에 잔금 했을 때는 뭐가 발생한대노? 아까 계속 제가 강조했잖아요. 의무. 그지? 근데 어쨌든 요 병이 자기가 세 배로 주겠다 꼬셔도
계약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 3배로 준다니까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지. 누구하고? 병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은 어떻게 되노? 업무를 위반했지. 뭐를 위반했지? 업무를 위반했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배임행위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배임행위 뜻, 배임 뜻 어려운 거거든. 여러분 형법에서도 배임죄 있잖아요, 그지? 여러분 사기죄는 속여 가지고 하는 걸 그 사기. 횡령은 경리 아가씨가 자기 것도 아닌데 무슨 것? 꿀꺽. 이게 횡령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횡령은 어떤 게 횡령이냐면은 타인의 물건을 금방 말해놓. 점유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자기는 소유자다 소유자 아니다 소유자 아니야. 경리 아가씨 생각하면 되거든. 경리 아가씨는 그 회사의 돈 자기가 관리 일단은 사장이 맡겨놓으면 그 자기가 보관할 의무는 있다 없다? 있지. 누구 물건을 누구 돈을 타인의 돈을 단순히 점유할 권한이나 보관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걸 무슨 꺽? 꿀꺽 하면 그건 무슨 영이라 하노? 횡령. 그지? 무슨 영? 횡령. 횡령은 일단 자기가 점유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걸 무슨 꺽 하면 꿀꺽 하면 횡령이고 나중에 다음에 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사기는 속여가지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게 뭐? 사기고 배임은 배임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하잖아요. 배임이라는 것은 아까 뭐 있는 배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 의무 있는 자가 뭐 있는 자가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뭐 위반하는 행위를 무슨 행위? 배임행위. 그래서 손해를 발생시키면 무슨 죄? 배임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배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노? 빨리. 의무 있는 자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까 의무가 있댔잖아요. 무슨 금까지 받으면은? 잔금까지 받으면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 의무를 위반해서, 그러면 의무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의무와 등기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어쨌든 계약을 체결하면 이걸 매도인은 무슨 행위라노? 배명이. 무슨 행위? 배명이. 배명이 했단 말이지. 그럼 배명이 해도 103조가 안 된다. 배명이 해도 단순한 이중매매다. 여기로 간다. 그러면 확실하게 103조 이중매매가 되려면은 요 두 가지 요건, 몇 가지 요건? 두 요건이 중요하죠, 그제? 요건은 어떻게 해야 되노? 외워야지. 요건은 103조 이중매매가 되려면 요 매도인은 무슨 행위와 배명이와 두 개가 돼야 된다. 배명이와 제2매수인 요거, 요걸 제2매수인이라죠, 그제? 제2매수인이 일단 매도인과 제1매수인이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 알고 있어도 악일지라도 여기로 간다. 요거하고 요거 한계가 뭐냐 하면은 여기는 두 가지 요건이 돼야 된다. 매도인은 무슨 행위와 빨리 배명이와 요 제2매수인이 단순히 제1매수인과 계약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건 단순한 이중매매로 가고 여기에 두 가지 요건 하나 더 배명이와 적극가담. 무슨 것가담? 적극가담. 무슨 것가담? 적극가담. 누가? 제2매수인. 요걸 제2매수인이라는데 그러면 요게 중요하다. 요게 제2매 여기는 제2매수인이 무슨 것가담? 적극가담 해야 몇 조로 간다? 빨리 103조. 그치?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러면 요거는 근데 적극가담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103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원래는 이제 그냥 요건으로는 몇 가지 요건이고 빨리 두 가지 매도인의 무슨 행위와 배명이와 제2매수인이 무슨 것가담 적극가담 해야 되는데 요걸 적극가담 이렇게도 나오고 적극권유 적극요청 뭐 이렇게 나온다. 문제풀이 문제할 때는 무슨 것가담 적극가담 적극권유 적극요청 그 다음에 또 꼬시는 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법률용어로 교사한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럼 아이를 꼬셔가지고 야 물건 훔쳐라 하는 거 그걸 뭐라 한다? 교사범이다 이렇게 한다. 이게 뭐 제2매수인이 뭐하여? 교사하여. 또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을 뭐하여? 기망하여.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몇 조 무효다? 빨리 103조 무효가 된다. 이게 그럼 계약 자체가 무효면
자, 갑과 병의 계약 자체가 뭐? 무효면은 뭐? 병 앞으로 등기했다,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 자, 여러분, 자, 병 앞으로 등기했는데,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등기했는데, 무효다 하면은 등기한 적이 없다. 누가 소유자? 갑. 갑이 소유자인데 몇 조 무효라 했노, 빨리? 103조 무효니까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누구한테 잘못이 있노? 양쪽 다. 아까 갑은 아까 무슨 행위하고? 배행위하고 여기는 무슨 극가담? 적극가담. 그래서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 양쪽. 그래서 병 앞으로 등기했다. 무효. 무효면 누가 소유자? 빨리. 갑이 소유자지만 갑은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만약에 요 을이 없다면 첩처럼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됐습니까? 첩이 오리지널이다. 넘어갔다 못 찾아오잖아요. 누구한테 잘못이 있으니까? 양쪽. 그지? 근데 여기서는 을이 있다. 을이 아까 어떻게 했다 했노? 을은 잔금까지. 자, 그건 중요하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게 법의 처음이자 끝이거든. 그러면 여러분 아까 했죠. 103조 이중매매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 매도인의 배행위와 제2매수인이 무슨 극가담? 적극가담. 그래야 103조 무효고 매도인의 배맹위가 있어도 매도인은 무슨 행위가 있어도 배맹위가 있어도 제2매수인이 단순히 알고 있다 하면 욜로 간대 되게. 지금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결국 누구 배맹위와 무슨 극가담 적극가담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 양쪽. 그래서 등기했다 그러면 하면은 무효지만 무효면은 누가 소유자? 빨리. 갑. 갑이 소유자지만 갑은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왜?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 몇 조 때문에 빨리 746조.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항상 법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느낌 가지고 이렇다 이렇다 이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지. 예? 지금 무슨 말 하는 적 있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1매수인은 아까 무슨 금까지 지불했노? 잔금까지 지불해야 103조가 될 수 있다. 잔금까지 지불하면 여러분 소유권은 취득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아까 왜 뭐가 안 되는 한 등기가 안 됐나 소유권 취득 못했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물권법 가면 하는데 잔금까지 지불했을 때는 처분권이라는 권리는 취득합니다. 금방 제가 모르겠습니까? 처분권. 그래서 소유권 이전한 거하고 처분권 취득한 거하고 다르다. 무슨 권이라는 개념과 소유권이라는 개념과 처분권이라는 개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예를 들면 갑의 집을 누가 을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나면은 아직 무슨 권은 취득 못했어도 소유권은 취득 못했어도 무슨 권은 취득했다? 처분권. 나중에 그거 한다 이거.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이런 게 할 때 물권법에 시험 문제도 이것도 또 잘 나온다. 처분권은 취득하고 그 다음 또 뭐 해주세요? 등기해 주세요 하는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단 말이지.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처분권이라는 것은 항상 그러면 이제 또 그럼 뭐 하는 상태에서도 등기 안 한 상태에서는 아직 법률상 무슨 권은 취득 못했지만 소유권 취득 못했지만 누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갑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시 누구하고 병하고 계약 체결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란다. 권리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무슨 권이란 말 쓴다 빨리? 처분권이란 말 쓴다 말이지. 소유권은 등기가 돼야 소유권이고 그걸 무슨 권? 처분권. 무슨 금까지 지불했을 때는 자 그럼 지금 법률상은 누가 소유자일지라도 갑이 소유자일지라도 갑의 물건을 누가 어리 누구에게 병에게 다시 계약 체결해가지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거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권이 있기 때문에 처분권. 뭐 무슨 권은 취득 못해도 소유권은 아직 취득 못해. 무슨 금까지 지불했을 때 참 그렇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제 지금 중요하다 이게. 그러면 소유권은 취득 못했지만 무슨 권은 취득했다 빨리? 처분권. 그래서 자 그럼 좋았다. 병 앞으로 등기됐다 무효. 103조 무효. 어쨌든 무효면 누가 소유자 빨리? 갑. 갑인데 갑은 몇 조 때문에 빨리? 746조.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례가. 그래서 갑은 말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을이 없다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누구처럼? 첩처럼. 그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누가 있다 빨리? 제1매수인 누가 있다? 을. 을은 무슨 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처분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일단은 당사 사이에는 무혐의는 누가 소유자? 갑이지, 그지? 그래서 을은 무슨 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처분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갑을 뭐하여 빨리 대위하여 누가에게, 병에게, 갑은 직접 안 되고, 누구는 을은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누가에게, 병에게,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말소. 항상 우리 법은 건너뛰는 거 없다. 요게 출발이다. 뭐 뛰는 거 없다. 건너뛰, 항상 순서 밟는다. 모든 법은. 자, 다시, 누구, 을은, 누굴,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누구에게, 병에게,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말소 해서 다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을이 찾아온다. 근데 찾아오는데 끝까지 찾아온다. 무슨 가지? 끝까지. 무슨 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빨리 처분권. 다시 을은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누가에게 병에게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말소해서 말소하고 난 뒤 다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그러면 어쨌든 적극 가담해가지고 이전 받으면 무효인데 그럼 병이 가지고 있으면 어른 갑을 뭐하여 빨리 대위하여 누가에게 병에게 말소해서 갑 앞으로 말소해서 다시 이전 등기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지? 근데 이미 병이 누구한테 처분해버리고 없다? 정. 그럼 정에게 처분해도 이거는 무효다. 무슨 무효기 때문에 했냐면 103조 무효는 무슨 무효니까? 절대 무효니까. 그러면 정이 뭐일지라도 선의일지라도 유효 무효 무효 하는 거. 자, 그러면 다시 이럴 때 누가 어른 누굴 대위하여 갑을, 여기도 그럼 무효다. 여기도 뭐 무효고 여기도 무효니까 어른 갑을 뭐하여 빨리 대위하여 누가에게 정과 병에게 뭐 말소해서 다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할 수 있대. 예? 되겠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부동산 같으면 을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말소에, 왜? 물론, 부동산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없어지는 물건 같으면, 뭐 하는 거? 없어지는 물건 같으면, 이미 근데 갑이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을. 근데 이미 병한테 팔아버렸는데 병이 써버리고 없거나 해가지고 부셔져 버렸거나 하면 이제 물건 못 찾아오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을과 어른 갑과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행위를 이유로?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 근데 요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갑과 병 모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근데 이제 요 을이 병에게 만약 물건 못 찾아오는 경우는 만약에 병이 가져가고 써버리고 이제 을이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는 물건일 경우에는 어른 병에게 손해배상은 무슨 접? 무슨 접? 직접. 중요하다. 근데 말소는 직접 안 된다. 항상 등기는 항상 어른 순서가 그런 것 가지고 내거든. 만약 말소인데 직접 말소 직접 이런 말 하면 OX X. 그럼 뭐는 직접 된다? 빨리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는 무슨 접? 직접. 그런 거. 자, 그럼 다시 한다. 어른 만약에 부동산인 경우는 누가 가지고 있던 어른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요 제3자가 뭘지라도 선일지라도 어른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무효니까? 절대 무효를 주장하면서, 그지? 그러면 어른 갑을 모하여 대위하여 정과 병에게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이미 못 찾아오는 물건 같으면 무슨 배상? 빨리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누가? 병과 갑과 병에게 무슨 접?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끝. 그게 중요해, 이게. 법 과목은 뭐가 중요하노? 시스템 나와야지. 무슨 템? 시스템. 그치?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 가끔씩 이제 그런 거 있거든. 요거는. 그 가끔씩 좀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대, 이게. 또 있는데. 요 계속 더 있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제 딱 두 개만 한다. 등기된 경우에는 을은 무슨 가지 찾아올 수 있다? 끝까지 찾아오는데 직접 안 되고 갑을 뭐하여? 대위. 그럼 등기 말소하면 갑은 직접 하면 안 된다. 아니, 을은 직접 안 되고 항상 갑을 뭐하여? 대위. 근데 못 찾아오는 경우는 무슨 배상은? 손해배상은 무슨 접? 직접. 또 더 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11월 12월은 강의 듣고 문제 풀면 안 된다. 절대로.
이거는 지금 다 한 게 하고, 이제, 요까지 이제 기본이고, 이제 더 들어가야 되거든. 너무 많이 하면은 미쳐버리잖아요. 그래서 11월, 12월은 딱 시스템만 알고 간다, 이게. 무슨 템? 시스템.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어디 있냐면, 그지? 그래서 여러분 그 59페이지 보면, 이중매매 해가지고, 그지? 무슨 매매? 이중매매. 그럼 결국 여러분 머릿속에 이중매매 하면 몇 개 있노? 두 개. 단순한 이중매매는 이행불능으로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지? 근데 103조 이중매매가 되려면은 몇 개가 돼야 되노? 두 개. 매도인은 무슨 행위와? 배맹이와 제2 매수인이 무슨 적 행위? 적극적 행위. 그지? 적극 가담. 맞습니까? 예. 그런 거 돼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냥. 그럼 그 밑에 뭘 보냐면은, 여러분, 그 판례 안 보는데, 판례, 그지? 그 위에 판례는, 위에 판례 찾습니까? 예. 자, 본다.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103,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끊었습니까? 예. 그러면, 자, 되기 위해서는 하면 요건 몇 개가 돼야 되노, 빨리? 두 개. 매도인은 무슨 행위와, 배맹이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맹에 무슨 극가담, 적극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이렇게 몇 가지 요건 빨리 두 가지 그지? 근데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 부족하고 자 그럼 다 매도인의 배맹이가 있었는데 제2 매수인이 단순히 알고 있다 하면은 아까 무슨 매매로 간다 했다 이중 매매로 간다 했지 이게. 무슨 매매로? 이중 아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단순히 악이다 하면은 무슨 매매로 간다? 이중 매매 맞습니까? 부족하고 적어도 매도한 사실을 뭐 알고도 핵심 단어 요청 이게 핵심이지 요청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이 되게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는 무슨 청이고? 요청이고 그럼 단순히 제2 매수인 병이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103조가 될 수 없고 단순한 무슨 매매로 간다? 이중매매 그러니까 여기는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요청 만약에 요청이 없으면 이건 그대로 뭐하다? 유효로 간다 그래서 민법은 국어가 안 되면 미쳐버린다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판례는 뭐가 중요하노? 요청 무슨 청? 요청 그치? 그 밑에 또 한번 가자 이게 밑에 핵심 판례 간다 판례 어려울 거 없다 자 그래서 그 제1매수인 그러면 이제 103조 이중매매가 되면 누구 제1매수인은 누구를 가리키노 을 누구 을 제1매수인은 끝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있다 그지 누구를 근데 부동산인 경우는 찾아올 때 항상 직접 안 되고 매도인을 뭐하여? 대위해서, 그지? 자, 제1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으로부터 제2 매수인, 그 32가 아니고 그냥 이 3자, 그죠? 잘못 들어간 거죠. 제2 매수인에게 위 부동산 이전 등기가, 경류된 것에 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인데 그것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제1 매수인에 대한 배맹이로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면 끊고 몇 조에 해당한다면 103조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으로서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자 아까 누구를 대위하여 매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대신하여 제2 매수인 앞으로 격려된 등기를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면 뭐하다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말소하는데 자 아까 제1 매수인은 말소하는데 꼭 기억한다 여기서 핵심은 말소하는데 직접 말소 청구하면 OXX 매도인을 뭐하여 대위해서 그게 핵심이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한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다음에 한다 지금 하면 어렵다 저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 밑에 거도 한번 해볼까요 그 밑에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갑이 병에게 처분했단 말이에요. 이게 몇 조가 됐다 빨리? 103조가 되었을 때 여러분 이거 우리 그 채권법에 406조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있거든. 무슨 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그럼 만약에 갑이 병에게 처분한 게
요 제1매수인에 대한 사회행위가 되는 경우. 무슨 행위? 사회행위는 속이는 행위를 무슨 행위를 한다? 사회행위라 그러나. 사회행위가 되는 경우는 채권자 취소권으로서, 자, 어른 갑을 마여 대위하여 되고 찾아와도 되고, 또 만약에 이게 갑이 병에게 처분한 게 을을 속이는 사회행위가 되는 경우는 채권자 취소해가지고 찾아와도 되거든. 무슨 자 취소? 채권자 취소를 가지고, 채권자 406조 채권자 취소권을 가지고 찾아와도 되는데, 그럼 이런 채권자 취소권을 가지고 행사하기 위해서는 요 을이 갑에 대해서, 됐습니까? 갑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는 권리가 금전 채권이라 해야 된다. 무슨 채권? 그걸 뭐라 하냐면, 요런 채권 사회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을의 권리가, 그걸 피보증권리라 한다. 좀 어렵다. 많이 하면 자꾸 어려워지거든. 피보증권리가 금전 채권이라 해야 된대. 이게 무슨 채권이라야? 금전 채권이라야 무슨 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을이 받을 게 돈입니까? 물건입니까? 지금 물건이니까 무슨 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모르겠죠, 그지? 몰라도 된다, 이게. 그건 다음에 좀 많이 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을이 받을 게 돈입니까, 집이? 물건이지. 근데 이렇게 무슨 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슨 채권, 뭐라야? 돈이라야 무슨 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 취소권. 근데 을은 지금 돈이 아니라 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슨 자 취소권? 406조 채권자 취소권 요건 갖추고 있어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건 시험 문제 지문에 나오거든. 그게 지금 그 밑에.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동산을 양도받은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서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 격려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은 이중 양도에 한 사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 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무슨 자 취소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없다. 무슨 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되겠습니까? 예. 원래 받을 게 돈입니까? 물건입니까? 빨리. 물건이지,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한다. 그래서 무슨 자 취소권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문에 나온다, 지문에. 그러니까 뭐, 어른, 갑과 병이 406조 요건 갖추고 있는 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하면 OX, X. 한마디로 간단한 결론만 이야기하면 무슨 자 취소권은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한다.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기억하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60페이지, 아까 단순한 이중매매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무슨적 불능? 이행불능이고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지? 그럼 갑을 갑병 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러면 어른 갑에게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불능으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렇게 해서 넘어간다. 지금 됐습니까? 예. 꼭 기억한다. 시험 문제 꼭 나온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다. 갑을 갑병 단순한 이중매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됐습니까? 예. 103조 이중매매는 갑을 갑병인데 유효 무효. 어른 찾아온 부동산인 경우는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가지? 끝까지. 무슨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선의의 제3자. 근데 만약 부동산인 경우는 찾아올 때 을은 직접 안 되고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직접 이런 말을 넣으면 OX, X. 근데 못 찾아오는 경우는 무슨 배상은? 손해배상은 무슨 접? 직접. 그치? 갑과 병에게 뭐? 갑이든 병이든 무슨 접? 직접. 그 다음에 또 406조 무슨 자 취소권 요건 갖추고 있을 때, 채권자 취소권 요건 갖추고 있을 때 무슨 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아까 무슨 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왜? 피보증 권리가 처음부터 자기가 행사하는 권리가 뭐 돈이라 해야 되는데, 지금 물건입니까? 돈입니까? 물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여러분 그저히 챙겨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은, 어디를 보냐면 그 61페이지에 보면 대표예제 한번 보자. 요렇게 나온다. 찾습니까? 예. 61페이지 위에 문제 있잖아, 그지? 요렇게 그대로 온다. 근데 28에는 나왔는데 몇에는 안 나왔다. 29에는 안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치는 거는 몇 회? 30회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갑은 자신의 X번호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그 후 병이 갑의 배명에 무슨 것가담? 적극가담. 갑과 X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 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쳤다. 자, 여기 핵심 단어는 무슨 것가담? 적극가담 했다. 그럼 어쨌든 유효무효? 무효. 그럼 을은 갑을 뭐하여? 만약 어른 갑을 마여, 어리 만약 찾아온다면 갑을 마여 대위하여. 손해배상은 무슨 접? 직접. 이렇게 했잖아, 그지? 자, 1번, 자, 틀린 거 찾는데, 1번, 어른 병에게 직접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OX? O. 자, 직접 없다다, 그지? 그럼 틀리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노? 직접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면 완전히 합격하는 거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른 만약에 찾아오는 경우는 어른 직접 안 되고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지? 어른 직접 없다. 맞죠? 예. 근데 만약에 못 찾아오는 경우는 어른 병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무슨 접? 직접. 어른 병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또 생략됐죠. 이 손해배상은 무슨 접이고? 직접.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3번 갑니다. 갑은 계약금 100을 상환하고, 자, 여러분 계약금 100을 상환하는 경우는 무슨 금을 안 줬을 때 계약 100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까? 중도금을 안 줬을 때. 근데 이미 무슨 금까지 받았노? 중도금까지 받았잖아요. 무슨 금까지 받았습니까? 중도금까지 받았으니까 100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는 없다. 무슨 금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중도금. 그 다음 병명의의 등기는 갑이 뭐해도 추인해도, 이건 103조 무효는 절대 무효거든. 그래서 추인해도 유효로 될 수 없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무효 이건 한 바퀴 돌아야 되고. 지금 됐습니까? 무슨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누가 됐습니까? 갑이 추인해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자, 5번 갑니다. 그래서 1, 2, 3, 4 다 맞고, 그 다음 5번 가는데 만약에 선의의 정이 X부당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받은 경우, 정은 됐습니까? 갑과 병에게 매매계약이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왜? 갑과 병의 계약은 아까 갑과 병은 무슨 무효니까 빨리 절대 무효. 무슨 무효? 절대 무효니까 정이 야 너 매매 계약이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한다. 무슨 무효니까? 절대 무효니까 누구든지 유효로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거예요. 추인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이렇게 나온다. 그럼 요 내용 말고 또 다른 거 많다. 아까 무슨자 취소권도 있고 채권자 취소권도 있고, 아까 거꾸로 이제 찾아오는 경우에 어른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찾아오고, 못 찾아오는 경우 손해배상은 무슨 접? 직접.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갑과 병이 사회행위가 돼가지고 채권자 취소권 되는 경우는 채권자 취소권 하면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그런 거 이제 가지고 쭉 많다 내용.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만 기억해 주면 되겠다 하는 거. 자, 갑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무슨 공정? 불공정한 법. 그래서 일단 이중매매까지 해서 저번주에 한 거 몇 조? 103조. 몇 조? 103조를 제목대로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공세항소 위반행위는 무슨 무효다? 절대 무효. 그럼 103조가 되면, 그러면 이제 원래는 오리지널은 뭐가 오리지널이고? 첩이 오리지널이고, 무효인데 못 찾아오고. 근데 요 이중매매는, 103조 이중매매는 조금 예외적 성격이 있잖아요. 그제? 아까 무슨 금까지 지불했기 때문에, 잔금까지 지불했을 때는, 됐습니까? 어른 갑을 모아여 대회에서 무슨까지 끝까지 찾아온다, 요거는. 그러면 103조는, 첩 103조는 끝까지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고.
이중매매 103조는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못 찾아오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무슨 점? 직접.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자꾸 하면 된다, 이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무슨 공정? 불공정. 그래서 103조 안 나오면 요 104조, 요 시험 문제 꼭 나온다. 보통 1번부터 40번까지는, 아, 1번부터 40번까지는 학계론, 41번부터 80번까지는 민법인데, 요 41번, 42번에서 시험 문제 잘 낸다, 이게. 몇 조? 103조 안 나오면 몇 조 나온다? 104조. 몇 조? 104조. 104조 이것도, 자, 103조를 뭐라 했노? 빨리. 103. 무효인데, 그냥 막 반사회 질서행위 나와야지. 제목을 지금 묻고 있는 거지. 103조. 빨리 뭐,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뭐, 공세항소 위반행위. 다시 뭐,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뭐, 공세항소 위반행위. 이렇게 하고, 104조는, 이거 뭐, 불공정 법률행위. 여러분, 그냥 11월 달은 처음 아는 사람 많이 할 필요 없고, 이런 거, 제목만 기억하면 된다. 아니, 내용 하려고 자꾸 달라 들지 마라. 내용은 언제 알면 되냐면,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뭐, 7월 달, 8월 달, 9월 달까지만 알면 된다. 몇 월 달까지만? 9월 달까지만 알면 되거든. 그러면, 지금은 103조 하면, 아까 빨리 되나?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뭐, 공세항소 위반행위인데, 무슨 무효다? 절대 무효. 그럼 넘어갔다, 첩 넘어갔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이중매매는, 103조 이중매매는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거기서 끝내라. 거기서 자꾸만 많이 하려고 하니까 한 개도 모르는 거지.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제 꾸만. 막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처음에 공부하니까 다 하려고 달라들거든. 나중에 그 사람 시험 걸리냐 하고 떨어지냐 하면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다, 이게. 왜? 처음에는 마라톤하고 똑같다. 처음에 천천히 뛰어요. 처음에 막 뛰잖아요. 그 사람 마라톤 완주 못합니다. 지금은 아까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뭐 공세항소 위반행위는 무슨 무효다? 절대 무효. 그러면 103조 하면 몇 조로 가야지? 빨리. 746조. 줬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그렇지. 처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기술. 그것까지 해야지. 그 중요한 단위 지금 천일생이가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어? 그 다음 103조는 또 무슨 매매도 있다? 이중매매. 그럼 머릿속에 이중매매는 몇 개 있다? 두 개. 유효한 이중매매와 103조 이중매매가 있다. 거기서 끝내. 더 하면 안 돼. 더 하면은. 왜 아직까지 공부도 안 됐는데 더 하면은 선생님 어려워요. 미치겠어요. 그러거든. 그럼 마음속으로. 어렵다, 미쳤다. 시험 끝날 때까지 그래라, 이런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그 사람 자꾸만 자세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 욕심이 많으면 나중에 한계도 못 가져간다. 뭐가 많으면 욕심. 지금은 쉬운 것만 가져가면 쉬운 거. 그래서 11월, 12월은 저번에 얘기했죠. 내용을 알려고 하지만 공부하는 방법, 마음을 비우면서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요. 예? 그러니까 104조. 무슨 공적? 불공전 법률행위. 예? 무슨 공전? 불공전 법률행위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이걸 뭐냐면 폭리행위다 이란다. 무슨 행위? 폭리행위. 예? 그러면 이 불공전 법률행위가 되면은 유효 무효? 무효. 됐습니까? 예. 무효다 말이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죠? 그, 우리 법 조문에 보면 104조, 궁박 경솔 또는 무경으로 인하여 한계 끊고, 무슨 저의, 현저의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 그럼 그게 요건은 딱 두 개지. 그게 이제, 자, 요거, 요건은 우리 법 조문에 나와 있는 경솔, 궁박, 무경음, 여러분, 자, 다시. 아까 103조 이중매매가 되려면 몇 가지 요건 갖추고 있어야? 두 가지. 매도인은 무슨 행위와, 배행위와 제2매수인은 무슨 적 행위, 적극적 행위가 해야 103조 무효고,
매도인의 배맹위가 있어도 아까 판례 제2매수인의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 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지? 그런 거 기억했는 게. 그럼 여기는 법조문에 보면 경솔 공방 무경험으로 인하여 두 번째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하면은 이건 유효, 무효, 무효. 그러니까 이걸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그냥 줄여서 현저히 무슨 균형, 불균형 이렇게 한다. 예?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러니까 뭐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되겠습니까?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요거를 주관적인 요건이다. 예? 요건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첫 시간에. 그지? 무슨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 한 개. 셋 중 몇 개? 한 개만 있으면 되고. 됐습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여러분 알죠? 경솔. 경솔은 어떤 걸 경솔이라는 또 다른 말로? 신중하게, 침착하게 이래야 되는데, 뭐하게? 경솔은 다른 말로? 가볍게. 무슨 게? 가볍게. 그지? 그걸 무슨 소리라는 말을 쓴다? 경솔. 어떻게? 가볍게. 그지? 그 다음에 궁박은 궁지. 다시 경솔은 뭐한테? 가볍게. 궁박은 궁지. 궁지에 몰렸다 이러잖아요. 자꾸만 여기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있는 단어를 가지고 기억하려고 해야지 새로운 걸로 기억하면 안 된다. 경솔은 뭐한 거? 가벼운 거. 궁박은 궁지. 궁지에 몰렸다 이게 곤란한 처지에 몰리는 걸 궁지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경솔은 거의 안 내고 궁박을 가지고 내는데 궁박은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이런다. 이게. 뭐 하지 않는다?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궁지에 몰렸거나 궁지에 몰렸다 하면 무슨 박이 된다? 궁박. 그 다음 또 여기에서 무경험은 여러분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기억해야 됩니다. 보통 금방 말했노? 보통 일반 사회생활 다시 뭐 보통 일반 사회생활의 무경험 꼭 그대로 안 되고 그냥 전체적인 그 경험의 뭐 무경험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다. 다시 무슨 통 보통 일반 사회 생활의 무경험 생활의 무경험을 말한다. 자,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 몇 개 빨리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불균형 이걸 객관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한다. 이게 요걸 무슨적인 요건 객관적 요건이라는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좋다. 현재의 무슨 균형? 불균형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공정을 잃어야 현재의 불균형이라고 하냐? 누구 판단에 맡긴다, 빨리? 법관. 그렇지. 법조문에 없으면 무조건 판례, 법관. 그럼 판례에서는 주로 몇 배냐면은 한 4배 정도. 몇 배? 4배. 이상 공정을 잃으면 현재의 무슨 균형으로 본다? 불균형. 했을 때 유효, 무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저는, 뭐, 근데 선생, 세 배는 안 되는 거야. 세 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섯 배도 뭐, 안 될 수도 있고, 이런데, 확실하게, 일단은 대충 판례에 나와 있는 건 몇 배? 네 배인데. 그럼 자, 그럼 여기서 네 배라는 것은, 돈을 주고 내가 물건을 구입할 때는, 몇 배 비싸게 사고, 네 배 이상 비싸게 사고, 팔 때는 4분의 1 이하로 싸게 팔았단 말이지. 그래야 무슨 균형? 불균형. 다시 살 때는 돈을 많이 주고 사고 몇 배 이상 많이 주고 4배 이상 많이 주고 사고 팔 때는 4분의 1 이하로.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자, 요 갑이 부동산을 을에게 판단 말이지. 됐습니까? 예를 들면 얼마짜리 부동산을 4억짜리 뭐 5억짜리 부동산을
얼마? 5억짜리 부동산을 어떻게? 1억에 매매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의 무슨 균형? 불균형이지. 얼마 받고? 1억 받고 등기해줬다. 그지? 그러면 자 갑은 찾아와야 되겠죠. 갑은 찾아와야 되잖아요. 찾아오면 갑은 유리불리? 유리. 얼마 받은 돈 돌려주고 1억 받은 돈 돌려주고 얼마 집 얼마짜리 5억짜리 찾아오면 되잖아요. 그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지? 무효가 돼야지. 그지? 그러면 이런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 갑이. 그치? 그래서 항상 입증 책임함으로 앞으로 무슨 책임? 입증 책임함은 입증함으로써 이익이 있는 자. 그럼 여기서는 누가 입증해야 찾아올 수 있노? 갑이. 갑이 그러면은 자 근데 이제 그러면 만원짜리를 10만원에 샀습니다. 요거는 지금 판 거고 4분의 1 이하로 판 거고 또 살 때는 무슨 짜리를 만원짜리를 10만원 주고 샀습니다. 몇 배 불균형합니까? 10배 해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아무리 공정을 잃어도 유효. 무슨요? 유효. 그런 경우는 아까 했죠. 뭐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몇 배 이상 공정을 잃어도 10배. 근데 그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뭐 반드시 뭐 경솔, 궁방, 무경험한 상태에서 몇 배? 네 배. 그럼 정상적인 상태에서 5억짜리를 1억에 매매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아무리 공정을 잃어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아무리 공정을 잃어도 10배 이상 공정을 잃어도 유효, 무효? 유효. 근데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뭐 주관적인 요건 몇 개? 몇 개? 셋 중에 하나 뭐 경솔, 궁방, 무경험 몇 개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인데 그럼 자 이게 경솔, 궁방, 무경험 세 개 중에 하나이면서 5억짜리를 몇 분의 1? 5분의 1 이하로 뭐다? 싸게 매매했다 마이 해가지고 등기했다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 갑. 갑은 자기가 주관적인 요건 셋 중에 몇 개다? 한 개. 그 다음 몇 분의 1밖에 안 된다? 5분의 1. 즉 몇 배? 5배. 4배 이상 공정을 잃었다는 걸 입증하면은 자기 물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민법에서는 요렇게 요 객관적인 요 주관적인 요건 경솔 공방 무겸 셋 중에 몇 개? 하나. 그다음 몇 배? 몇 배? 네 배. 네. 요렇게 두 가지 요건을만 요구하고 있지만 판사들은 요거 판사들은 판례는 요거 하나 더 요구한다, 이게. 판사들은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뭐 하려는? 이용하려는 뭐가? 악의. 고의가 있어야 비로소 무효가 된대, 이게. 누가? 어리, 요 표자가 무슨 빵? 빨리. 요 갑이 무슨 빵? 띨빵. 경솔, 공방, 무경험, 무슨 빵? 띨빵. 하고 그다음 또 요거는 요것도 몇 배 이상 네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걸 뭐 누가 알고 어리 알고 그다음 단순히 아까 103조처럼 단순히 알고 있다 하면 이중 매매로 가잖아요. 그지? 적극하다. 여기도 마찬가지. 단순히 알고 있다 하면 그대로 유효고 요 어리 알면서 이러한 상을 이용하려는 알면서 그걸 이득을 취득하려는 의도까지 있었어야 비로소 104조 무효.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러한 상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고의, 인식까지 있어야. 다시 표자가 무슨 방 빨리 딜빵 한 걸 딜빵하고 몇 배? 네 배 이상 공정을 잃어가지고 이렇다는 걸 단순히 상대방이 알고만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알면서 자기가 이득을 취득하려는 의도까지 있었어야 비로소 몇 조 무효가 된다? 104조 무효 해서 갑은 적게 받은 돈 주고 찾아올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요
그래서 결국 요건은 몇 가지 요건 갖추고 있어야 되노? 세 개. 기억해야 되지, 그지? 됐습니까? 그래서 불공정 법률에 의해서 무효를 주장해서 자기가 자기 것 찾아오기 위해서는 셋 중에 몇 개? 한 개.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몇 배? 네 배. 요번에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다. 이게 현재의 불균형은 객관적 요건, 이렇게. 객관적 몇 배? 네 배. 이건 객관적. 이게 주관적 하면 안 된다.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를 누가 입증해야? 누가 입증해야? 갑이 일일이 입증. 무슨 일이 입증? 일일이. 근데 요, 그럼 네 배 이상 공정을 잃었을 때는 주관적인 요건이 당연히 있는 것으로 본다 하면은, 추정한다 하면은 X. 추정하는 경우는 없다. 무조건 누가 입증? 빨리. 갑이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걸 뭐냐면, 갑을 이걸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급여자라고도 하고, 누구? 급여자라고도 하고, 피해자라고도 하고, 되겠습니까? 급여자라고도 하고, 무슨 자? 피해자. 그럼, 을을 또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수익자. 그 다음 또 무슨 방? 상대방. 되겠습니까? 예. 무슨 자라고도 그러고, 수익자라고도 그러고, 뭐? 상대방. 이라고도 한단 말이지.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된다? 요 세 가지 요건을 누가 입증? 급여자, 피해자가 무슨 일이 일일이 입증. 요 세 개를 입증해야 요 세 개를, 그래서 요 추정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요 피해자가, 급여자가 어떻게 입증? 일일이 입증. 해야 무효가 되어서 자기 것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또 요거. 만약에 그러면 아까 요 5억짜리 부동산을 얼마? 1억에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해줬단 말이지. 어떻게 경솔공방 무경험한 상태에서. 근데 요 누가? 을이, 아, 요게 무슨 빵하다? 딜빵을 이용해서 자기가 뭐를 취득한다는 이득을 취득하는 인식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는 상태에서 해가지고 이전 받았다 하면 유효, 무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 무효인데, 자, 근데, 을이 가지고 있으면 갑은 말소에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이미 을이 그걸 또 누구한테 병에게 처분해버렸더란 말이지. 그럼 병이 뭐일지라도, 선의일지라도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 무효다. 요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절대 무효. 그래서 무슨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선의의 제3자에게도, 다시 뭐, 무슨 제3자에게도,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끝까지 찾아온다, 요거는.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온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104조 무효, 다시 몇 조 무효? 104조 무효 하면 몇 개? 빨리. 세 개, 그지? 경솔, 공방, 무경험, 셋 중에 하나, 몇 배? 네 배. 그지? 이걸 객관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 그럼 요 네 배 이상 공절을 잃었다고 해서 당연히 이 주관적인 요건 있는 거로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면 요거 입증할 필요 없거든. 요게 있으면 요거 당연히 있는 것으로 본다 하면 요건 입증할 필요 없는데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요것도 주관적인 요건, 객관적인 요건 모두 입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고의가 있다는 것도 누가 입증? 갑이 입증하면은, 그럼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는 5억짜리 부동산을 등기해줬다. 얼마 받고? 1억.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이제, 어쨌든, 세 가지. 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요 104조 불공정이 적용되지 않는 게 있다. 뭐? 불공정. 여러분 여기 자꾸만 해봐라. 무슨 공정? 무슨 공정?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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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무슨 공정? 불공정, 불공정, 불공정. 그럼 불공정이 없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은 무상, 편무, 경매, 정여에서는 불공정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개 한꺼번에 한다. 다시 뭐 무상, 편무, 경매, 정여에서는, 정여는 무상이잖아, 그지? 에서는 불공정이 있다 없다? 없다. 104조 적용되지 않는다. 잘 나온다. 잘 나오고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요 104조는 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이란다, 예. 무슨 규정? 예시. 이 말은 무슨 말이고? 요 103조고, 103조 안에 몇 조가 들어있다? 104조. 그치? 요거다. 그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국 그러면은 몇 조? 104조에 해당하면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면은 빨리 몇 조로 간다, 빨리? 103조로 가는 거지. 103조로 가면은 빨리 746조. 불법원인 급여인데, 요거는, 그래서 요 판례, 아까 상대방이 이러한 상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그래서 요거는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보냐면, 얼만 나쁜 놈으로 본다. 근데 아까 양쪽 다 잘못이 있으면은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그지? 근데 746조 예외. 불법 원인이 누구한테만 있는 경우, 수익자만 있는 경우는 찾아올 수 있다. 그럼 여기는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보냐면, 요, 얼마는 나쁜 놈으로 본다. 그래서 판례가 요 상대방 이러한 상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그래서 746조의 예외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좋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오직 무슨 직? 간만이 일반적인 오리지널 무효는 무슨지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간만이 무효를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지 누구? 갑을 뭐라 그런다? 급여자, 피해자 근데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하면서 하면 OX? X 문제풀이 할 때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본다 빨리 을 그럼 을은 몇 조 을은 103조지마 몇 조? 104조면 아까 몇 조 빨리 103조인데 누구만 나쁜 놈 을 그래서 을은 무효를 주장하면서 자기가 무효를 주장하는 거는 허용하지?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무슨 직 오직 누구만 급여자만 요거 잘 냅니다. 당사자 하면 틀린다. 오직 급여자만 무효를 주장하면서,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 할 수 있게. 예? 반환 청구, 말소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 당사자 넣으면 안 된다. 누구 넣으면 안 된다? 당사자 넣으면 안 되고, 수익자는 무효를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만약에 또 여기서 요 예 같으면 갑은 찾아오지 부동산 얼마짜리 지금 얼마짜리 1억 받고 5억짜리 등기해 줬잖아요 무효니까 그지? 갑은 부동산 찾아올 수 있지만 받은 돈 안 줘도 관계없다 몇 조기 때문에? 103조기 때문에 그럼 또 을돈 을은 그럼 만약에 갑이 부동산 찾아오면서 자기가 돈 주는 거는 관계없지만 갑이 안 주면은 뭐를 안 주면은 돈 1억 안 주면은 을이 달라고 할 수는 없다. 그치? 그럼 결국 갑은 부동산 찾아오고 돈 안 줘도 관계 없다. 안 줘도 누구는 을은 수익자 상대방은 자기 돈을 준 1억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 할 수 없다. 몇 조에 걸려서 746조.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거 좀 특이한 무효 그래서 여러분 103, 104 무효를 굉장히 중요하다 절대 무효면서 무슨 무효다 특이한 무효다 그럼 103조는 아까 몇 조로 간다 빨리 746조고 그 다음에 또 104조는 오직 누구만 일반적인 무효는 무슨지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여기는 누구만 급여자만 무효를 주장하고 받은 건 자기 거는 찾아오지만 누구는 찾아오지만 갑은 찾아오지만 받은 돈 안 줘도 관계 없고 안 줬을 때 누구 수익자는 반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되겠습니까 그런 거 자 한번 챙겨보고 쉬겠습니다 어디를 있냐면
여러분 그죠? 어디를 한번 보냐면 거기에 여러분 그 핵심 판례 한번 더 63페이지 찾습니까? 63페이지 빨리 합니다. 천천히 넘기고 이러면 미쳐버립니다. 선생님 나가버립니다. 다시 63페이지 찾습니까? 예. 자 거기에 그제 다섯째 줄 다섯째 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궁박 경솔 무혐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은 아니라 그중 뭐만 일부만 갖춰도 충분한데 그러면 우리끼리 이미 벌써 배웠잖아요. 항상 책을 확인을 했잖아요. 그지? 세 개 중에 몇 개만 갖춰 있으면 된다? 한 개.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에 몇 개? 한 개. 여는 궁박이라 하면은 급박한 공궁. 아까 궁 그제 궁박은 궁지. 근데 여기는 뭐 공궁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뭐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 기인할 수도 있으며 그래서 우리 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궁박은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궁박에 빠졌거나 궁박이기만 하면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무경험을 가지고 잘 내는데 아까 무경험은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 사회생활의 무경험. 다시 무슨 통? 보통 일반 사회생활의 무경험. 그지?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 체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곧 줄쳐야 되겠지, 그지? 어느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글의 일반에 관한 경험 부족을 뜻하고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기억하고,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꼭 1번에서, 판례 1번에서 밑에서 몇째 줄, 몇째 줄? 셋째 줄, 뭐 셋째 줄이라도 되고, 넷째 줄, 무슨 방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거 다시 무슨 방 당사자에게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뭐 하면서 알면서 이걸 뭐 이용하려는 의사 이게 핵심이다. 그럼 여기서 알면서가 중요합니까? 이용하려는 의사가 중요합니까? 이용하려는 의사가 중요하다. 단순히 상대방이 알고 있어도 위로 간다. 무슨 방이 알면서 상대방이 알면서 뭐 이용하려는 의사 가 있어야 무효가 된다. 근데 만약에 그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가 뭐 없다면 됐습니까? 뭐 하거나 적폭력의 악의가 뭐 하거나 없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겉부와 반대 사이에 현재의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104조는 무효는 되지 않고 그대로 뭐하다? 유효.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뭐를 가지고 잘 냈냐면 아까 맨 마지막에 그거야.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러한 상을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악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3번 맨 밑에 3번인데 만약에 이게 지금 여러분 그죠? 본인 당사자가 직접 했을 때는 요 요건자 칠판 보는데 당사자 직접 했을 때는 뭐 주관적인 요건 경솔 궁박 무겸 셋 중에 몇 개? 한 개? 몇 배? 네 배? 뭐 자기가 팔 때는 4분의 1인데 그냥 몇 배? 네 배. 그 다음에 이걸 상대방이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악의. 맞습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유효, 무효, 무효. 근데 그럼 만약에 요 직접 했을 때는 경솔, 공방, 무혐 셋 중에 한 개? 몇 배? 네 배.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악의 하면은 무효인데 이게 이제 대리내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나중에 대리할 때 할 텐데 대리내에서 이루어졌을 때도 자 그럼 좋다. 여기 몇 배? 네 배. 그럼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인데 경솔, 궁박,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 하면은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를 기준으로 하고 다시 뭐?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대리인.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그거 잘 내는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봅니다. 무슨 대? 경무대. 다시 무슨 대? 경무대. 지금은 대통령이 있는 곳을 뭐라고 합니까? 청와대라고 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는 무슨 대? 경무대 이렇게 한다. 그래서 경솔과 무경은 누구를 기준하고? 대리인. 궁박은 누구를 기준한다? 본인. 무슨 궁? 봉궁. 무슨 대? 경무대. 요거 잘 낸다. 무슨 대? 경무대. 궁박은 누구를 기준한다?
본인. 그게 지금 3번. 맨 밑에 판례에 대리인에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다시 뭐 대리인에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거 잘 됩니다.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하고 빨리 대리인. 그래서 우리가 여울 때 빨리 무슨 대 경무대 궁박은 누구를 기준한다? 본인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만 기억해 놓자 그제. 그 다음에 또 많다. 그 다음에 또 많은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제? 자, 고개 돌고 가면 자, 104조. 104조를 법률용으로 빨리 떼라. 불공정 법률행위, 무슨 행위? 폭력행위. 그지? 폭력행위고 요건 몇 가지 요건만 갖춰졌으면 된다? 세 가지. 어느 거? 경솔, 공방, 무겸, 주관적인 요건 셋 중 몇 개? 하나. 현재의 불균형, 객관적인 요건 몇 배? 네 배. 그 다음 세 번째, 민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판례가 요구하는 건 무슨 방위?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 의사, 악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무슨 방위? 상대방. 그래서 누가 입증해야 된다? 무효를 주장하는 누가? 표자. 다른 말로 뭐 급여자, 피해자가 무슨 일이 입증? 일일이 입증. 무슨 입증? 일일이 입증. 추정되는 건 하나도 없다. 무슨 입증? 일일이 입증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불공정, 불공정 하니까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 거 내게 한꺼번에 한다. 뭐 무상, 편무, 경매, 정역. 그치? 이거는 104조 적용되지 않는다. 또 많다. 너무 많이 하면 그건 다음에 하고. 그치? 다음에 하고. 그것까지만 기억하면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104조가 되면은 몇 조로 본다? 빨리. 103조. 103조가 되면 몇 조로 간다? 746조인데 누구만 나쁜 놈? 누구만 나쁜 놈? 을을 뭐라 그런다? 빨리. 수익자, 가해 상대방. 됐습니까? 그래서 수익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오직 누구만, 빨리. 오직 누구만? 급여자, 피해자만. 급여자 또는 뭐, 피해자만 무효를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누구는? 상대방 수익자는 반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